자, 또 제가 사기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 흑금성이 베이징에서 리명호를 만나는 걸 넘어서서 평양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때 또 우리 선생님, 의심많은 평양으로 와주셔야 젊은 대기 되겠습니다. 피를 뽑아요. 왜 뽑느냐? 너가 지금 나쁜 병을, 질병을 우리 김정일 위원장께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수원은 이러면서 내일이고 신체 질병 쉽지 검사를 않을 한다고 거란 하잖아요. 말씀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목적 있잖아요. 이것도 사기죄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하면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보통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란 말도 하지만 사기치지 말란 말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쓰이는 말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속여서 기절시켰고 치조까지 했잖아요. 아마 이제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피 같은 것도 재산적 이익이라고 보면은 사기죄가 억지로 성립될 수도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되지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사기죄는 재산상의 어떤 관한 범죄고, 이건 신체에 대한 거니까 상해죄다. 아주 정리 확실히 됐고요. 자, 또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 드릴게요. 북한에 들어간 흑금성이 살짝 정무탱한테, 주지훈한테 제안을 해요. 뭐냐면 어떤 고려시대 청자 이런 걸로 외화벌이야, 뭐 비자금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어떤 학자한테 들었는데 영변 근처에 이 고분이 있는데 그 안에 굉장한, 응? 문화재급의 이런 유물이 있다더라. 그거를 발굴하자. 그래서 그러면 위원장도 칭찬할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권유를 해요. 근데 진짜 만약에 독을 하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 막 처벌되지 않아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아까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굴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 지내는 묘 있잖아요. 그건 분묘 발굴죄로 처벌됩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지만은 옛날엔 토장, 그렇죠. 땅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장례를 치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장을 한다든지 할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대로 그 다른 사람들이 제사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묘지를 마음대로 파서 해친다든지 옮겨버린다든지 하면 이런 분묘 발굴죄가 되고 고분을 내 들어가서 매장 문화재를 마음대로 발굴해서 도굴한다 하면 도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